중고로 구입을 했다고요? 네, 당근마켓. 당근에서요? 네. 그거 언제 구입하셨는데 얼마나 됐어요? 1년 6개월인가? 아,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객분이 뭘 만져서 그런 거예요? 뭐 안 만졌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래요? 그 램, 디램하고 CPU.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1년 6개월 썼으면. 네. 그리고 이것도 눌러봤어요. 뒤에 바이오스. 어떤 거요? 바이오스 뭐라고 써있는. 네네. 써있는. 눌러도 뭐 반응 없죠. 그건. 반응 없죠. 네네. 저기 하단에 지금 불 들어온다 이거죠? 네. 메모리 3개 꽂혀있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픽카드 요거는 새로 바꾼 거고요? 네. 단번째만 하고 그래픽카드는 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메모리부터 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쿨러도 살 때 원래 달려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기 수냉쿨러 있기 전에 쿨러 달았거든요. 다른 업체에다가요. 네. 그냥 뭐 대충 달고 그냥 컴퓨터 본체만 켜고 그냥 끄쓱 가더라고요. 이건 수냉이 아닌데요? 이걸 바꾸신 거예요? 네. 이걸 바꾼 거예요. 수냉이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네네네. 원래 이거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이거 이렇게. 네네. 여쭤본 거예요 제가. 네. 네. 왜냐면 얘만 좀 깨끗해 보여가지고. 네. 케이스 공간이 너무 좁다. 엄청 좁죠. 네. 뭘 하기가 좁네요. 간섭이 많죠. 좁네요. 네. 마이크론 크루셀 메모리고 뭐 얘도 마이크론이고 다 마이크론이네. 네. 16기가 짜리네요. 네. DDR5 4800 요렇게 16기가가 두 개고. 네. 8기가 여기 하나네요. 네. 일단 CPU하고 D램에 불 들어오는 거 봐서는 메모리일 수도 있어요. 메모리일 수도 있고 CPU일 수도 있고 보드 불량일 수도 있고 가끔 파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인이 되게 많아요. 일단 메모리만 제가 하나 꽂아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불이 안 들어오네. 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네. 간섭이 되게 심하죠. 이게 작다고 케이스가. 주변 공간은 좀 좁기는 해요, 지금. 그래도 동일하네. 메인보드가 에즈락보드네요. 네. 예전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칩셋이 뭐예요? 650보드예요? 네. 예전에 CPU 잡아먹는 이슈가 있었어요. 아, CPU 잡아먹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일단 바로 CPU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네. CPU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새거 샀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쿨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끝난 거고 CPU를 바꿔봐야 돼요. 네. 제가 안 하고 그 업자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많이 발라도 그것도 안 되죠. 좋진 않죠. 권해드리진 않죠. 네. 업체가 이걸 못 껴가지고 막. 착각했다고 하면서. 아, 네. 네. 자주 안 해보면. 네. 뭐 그럴 수도. 설명서가 있을 텐데. 작업해준 업체 쪽으로 안 가셨어요? 한번 갔는데 그냥 뭐 끼고 서버만 대충 바르고 본체만 켜갖고 본체는 잘 되지 않아서 화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화면 안 떠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보셨냐고요? 안 가봤어요. 그... 보통은 원래 문제가 있으면은 했던 대로 가지 않아요? 왜 그쪽에 안 가셨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 덤탱이 씌울까봐. 덤탱이 씌울까봐. 그 아니 작업 다 거기서 했는데요. 뭔 덤탱이요. 네. 덤탱이 씌울까봐. 그 아는 형님이 업자한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덤탱이 씌운다고. 거기서 다 하셨잖아요 벌써. 네. 쿨러 다시고. 네. 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보통 가급적 저희는 이제 작업한 곳에 가셔라 라고 보통 안내해 드리거든요. 일단 저희가 CPU 교체해 본 거고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7600이거든요. 네. 이걸로 해서 작동을 해볼 거예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찜찜한 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에즈락 보드에다가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네. CPU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넘어간다. 네. 지금 이지 디버거 바뀌었고요. 네. 이제 커서 깜빡깜빡하죠? 네. 여기 커서. 네. 이지 디버거 계속 전하고 있죠. 메인보드가 CPU라든지 이런 주변 장치들을 싹 탐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에즈락 올라오죠. 아, 올라오네. CPU 불량. CPU 불량. 네. 네. 지금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보드 사용하시면.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3.25인가? 그 버전 이상으로 해야. 네. 그 패치들을 하거든요. 네. CPU에 약간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네. 정품이라면. 네. 3년 내라면 AS도 가능하거든요. 네, AS. 근데 이제 정품이라면. 네, 정품. 그리고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도 찾아야 되고. 네. 또 유통사도 두 군데예요. 네. 어느 쪽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네. 고객분은 어찌됐든 중고로 탄 거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네. 정품인지 아닌지도. 그럼 핀이 휘었거나 저기 CPU가 불량 CPU는 핀이 없어요. 예전 모델이나 그 AM4나 핀이 있지 얘는 원래 핀이 없습니다. 아. 핀은 메인보드에 있죠. 네. 일단 메모리도 하나 꽂았는데 인식하네요.
메모리 분량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했어요. 아, 고객분이 하셨어요? 네, 제가 했어요. 언제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그때까지는 그러면 CPU가 살아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 CPU 살아 있었어요.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얘가 이랬어요? 네, 업데이트 하고 이거 쿨러 달면서 이랬어요. 업체에서 스냅쿨러를 빼고 이걸 꽂았는데 저거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런 거예요. 화면이 안 떠가지고 원래 스냅쿨러는 화면이 떴는데 그러면은 네. 고객분이 네. 순행 2열 쓰다가 그 업체에서 요 쿨러 바꾸고 나서 네. 작업을 했더니 화면이 안 뜨더라. 네, 화면이 안 떠요. 그냥 그러고 오셨어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냥 뭐 본체만 키고서 뭐 본체는 다 들어오네 하면서 그냥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희한하다. 아, 희한하네. 요즘 희한한 AS가 많이 들어오네. 네. 아니 뭐 작동되는 걸 화면을 안 봤다고요? 스냅쿨러 달기 전에는 아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기 전 말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사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마무리 짓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보더라고요. 희한하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지역이 어디신데요? 희한하다. 아니 보통은 작업을 하면 네. 켜보고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그러고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거 빼고. 네. 고객분 CPU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네. 고객분이 직접 샀으면 네. 알 텐데 중고로 사신 거니까 이게 정품인지 병행 수입인지 네. 알리발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화면 뜨는 걸 안 보고 마무리했다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다 짐 싸가지고 저희한테 예약 주고 오신 거예요? 네. 어, 들어간다. 어, 잠시만요. 한적한다. 뜨네. 네, 뜨네. 마지막으로 저 순행을 그 업체분이 만지고 나서 화면이 안 떴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접촉 불량이 아닐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꽂아보는 거거든요. 네. 어, 뜨네. 뜨네. 접촉 불량이었네. 네, 접촉 불량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달기 전, 순행, 이거. 쿨러 달기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교체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네. 그 전에 잘 됐어요 그 얘기는 네. 끝이 없어요. 네. 지금 안 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 쿨러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 화면 뜨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전원 켜지네요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라는 게 저는 의아하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저희도 이러이러 조치를 했더니 이렇게 되네 네. 말씀드리는 거지 얘는 100% 얘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 업체분이 CPU를 제대로 잘 장착을 했는지 네. 아니면 살짝 뭔가 이물질 같은 걸 인해서 떴는지 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일단 서머를 제대로 바르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켜지면 다행이죠. 네. 왜냐면 지금 중고라서 CPU가 정품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네. 어, 그것도 다 저기 나름대로 썸을 바르는 그게 있나 봐요. 뭐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 저는 이렇게 펴바르니까요. 네. 그 집에 들어가서 화면이 안 뜨는 걸 그 작업하신 곳에 얘기 안 해봤다고요? 예, 네, 근데 아는 형님이 동네 업체에다가 하지 말라고 덤탱 씌운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켜보고 나서 그래픽카드 꽂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 이상 없다면 잘 진행돼야 되겠죠? 혹시 메모리가 또 안 되네. 메모리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힘들게 꽂았는데 또 빼야 되네 이거. 8기가 하나 빼니까 반응하는 것 같아요. 8기가 하나 빼니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올라오죠. 네. 8기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아 이제 해보고 있어요. 저도 안 되니까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하나 안 될 때마다 네. 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아 이러이러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6기가 두 개 지금 2번, 4번에 꽂았고 네. 얘를 3번에 한번 장착해 볼 거예요. 16기가 두 개만 놓고 쓰셔도 됐을 텐데 전 사용자분은 왜 8기가 하나를 더 꽂아놨을까? 뜨는 것 같아요. 이지 디버그가 바뀌었거든요. 네. 안 넘어가네. 네, 8기가 하나. 8기가 하나 뺄게요. 8기가 삼성 메모리. 저희는 섞는 걸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메모리는 동일 제품으로 써야 돼요. 네. 트러블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예를 들어서 가져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메모리 에러 나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네. 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 메모리 장착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네. 지금 16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32기가면 충분하죠. 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어? 이거 딥쿨 제품이 아니네? 어디 거예요? 딥쿨로 알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온도 표시기 나왔어요. 이거 다운로드돼 있어요.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제조사가 어디 거냐고. 브랜드가. 브랜드가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처음 보는 거라 저는 딥쿨인 줄 알았는데, 네. 딥쿨 제품이 아니었네요. 네. 온도계 표시되는 거예요. 네네. 자, 일단 올라옵니다. 네. 고로 현재 이 PC는 메모리 접촉 불량도 있었고, 네. 8기가 메모리 하나 인식 안 되고, 네. CPU 접촉 불량도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쿨러를 교체해준 수리점에서 네. 교체해주고 나서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네. 고객분 말씀을 들어서는 네. 안 확인하고 줬다. 네, 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거는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네. 윈도우 비밀번호 핀 계정이 네. 막힌 거예요. 막힌 거. 나중에 뭐 좀 이따 하셔도 되고 네. 로그인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인증 다시 받아서 네. 이 비밀번호 바꿔야 돼요. 비밀번호 바꿔야 돼요. 네. CPU가 바뀌었거나 네.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네. 이 비번이 잠깁니다. 잠겨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르면 푸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재 뺐던 8기가 마이크론 제품이 네. 불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인식이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이런 메모리 또 다른 시스템에 꽂으면 작동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PC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화면 안 뜨거나 기계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을 거예요. 네.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행히 뭐 CPU 불량 아니네요.